시간이라고? 언젠가 우리들은 점점 잊힐 거야. 하지만 100년 뒤에 누군가가 우리가 남겨놓은 타임캡슐을 발견한다면 우린 다시 기억되겠지. 굉장한데? 멋지다. 그럼 각자 준비한 것에 대해 이야기해보자. 짠! 나는 에이미의 서커스 특별 입장권. 이 표를 가진 사람은 서커스 입장이 무료야. 그때까지 네 서커스가 남아있을까? 나의 서커스는 영원히 계속된다고. 그런 걸 누가 탐내겠어? 적어도 나 정도는 돼야지. 미니버니를? 아니, 나의 분신 미니버니 2세. 이걸 가진 사람은 나샤 2세가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될 거야. 어머, 정말 부러운걸? 너야말로 100년 뒤에도 미니버니가 남아있겠어? 걱정 마, 토끼는 번식력이 강하다고. 다들 굉장하구나. 난 겨우 이거. 날 기억해 줄 만한 건 사진뿐이야. 괜찮은데 왜? 아주 확실하게 너를 기억하겠는걸? 고마워. 그런데 틀리돈, 잠시 뒤면 알게 될 거야, 타인. 난 시를 준비했어. 시? 어머, 낭만적이다. 이름 모를 낯선이여, 그녀를 향한 나의 사랑을 기억해 주오. 최초의 언어로 그녀를 부르고 최후의 숨결로 그녀 곁에 머무르리라. 그녀는 틀리, 영원히 포기하지 않을 나의 사랑. 어? 이제 내 물건을 소개할게. 카인? 어? 나를 기억할 수 있는 물건이라며. 카인이 네 물건이야? 그건... 그래! 난 틀리 거야! 100년 뒤에도 이 시를 낭송하겠어. 그럼 사람들이 나의 소중한 틀리를 영원히 기억하겠지? 난 포기하지 않아! 우리는 다시 기억될 거야. 미스터리브의 아이들, 그들의 모험담, 그리고 틀리를 사랑한 한 남자. 그럼 100년 뒤에도 잘 부탁해. 무더. 틀리, 포기할래. 재밌었으면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